이제 1번 타자 이동준 선수와의 승부로 경기 출발하겠습니다. 이동준 선수는 팀 내에서 발이 가장 빠른 선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3루타도 많은 타자라는 평가입니다. 하나, 1번! 오케이, 오케이! 하나, 2번! 가자! 1구 타격, 3루 쪽에 파울입니다. 와, 이거 뭐죠? 115km인데 이게 뭐예요? 오케이, 오케이! 이거 20 넘게 나올 것 같은데? 한 23 나올 것 같은데? 그 처음부터 좀 컨디션이 좋아 보이는데요, 이거는. 그러게요. 나 모든 걸 보여줘라. 2구 잡아당겼습니다. 2구 잡아당겼습니다. 유격 수입 사고. 걷어냈고 1루에. 1루에서 아웃됩니다. 워낙. 완전 전력 피칭이거든요. 네. 저 가끔씩 나옵니다. 멋졌어. 29? 어떻게 다친다 생각하는데? 멋지 직구였어? 총은 이거 다? 그냥 큰 거. 동준아, 멋졌어? 직구 어때? 느려? 많이 느려? 야, 진짜 많이 느리고. 야, 배팅볼 던지면 쓱 녹는 느낌 있잖아. 그런 느낌이야. 아, 오케이, 오케이. 이 말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유희관 선수가 마운드에서 전력 투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번 타자 성현우 선수와의 승부로 이어가겠습니다. 약간 정수빈 감독. 야무지게 돌린다. 방금 야무지게 31번. 야무지게 돌린다는데. 1학년임에도 찬스에 강한 선수고요. 시즌 타율 3할 7푼 8리의 성현우입니다. 현우 해봐, 현우 라이징 스타. 자, 가자. 아예 가자. 네가 라이징 스타라며 네가. 가자! 때려! 바깥 쪽 들어옵니다. 가자, 현우! 연세대학교는 1, 2, 3번 타순까지는 뛸 수 있는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유희관 선수가 조금 더 조심하면서 승부해야겠고요. 변화구 타격합니다. 말리면 안 돼! 말리면 안 돼! 그렇지. 안 되지, 안 돼, 이관 형한테는. 다리를 드는 선수들은 타이밍이 안 맞아. 근데 다들 이제 저렇게 오면은 진짜 많이 써버릴 것 같아요. 나갈 수밖에 없어요, 저. 근데 좀 막 치긴 힘들어. 타격합니다. 이번엔 1루 쪽 드론 정글로 1루에서 아웃 컨트롤 잡는데 부족함이 없습니다. 역시. 이거 좋았다. 진짜 저희가 내야수비가 좋으니까 희반 선배님이랑 상성이 잘 맞는 것 같아요. 이게 형성을 땅볼 유도를 할 수 있는 거 그만큼 공 끝에 무브먼트가 좋다 이렇게 보여주고요. 네. 진영이. 네. 노리는 거 있어야 돼. 네. 이제 투아웃이 됐고 3번 타자 김진영 선수의 승부입니다. 김진영 선수는 시즌 4할 8푼 6리의 타율을 기록했었던 강타자입니다. 차고 느린 변화인데. 다 지켰어요, 그쵸? 아, 이 공이요. 좀 달라 보이는 게 깜짝 안 놀래. 그러게요. 왜 그러죠? 빨라, 빨라! 아우. 날카로운 타구 왼쪽에 안타입니다. 카운트 이후에 안타를 만들어내고 있는 3번 타자. 김진영 선수입니다.
신경이 바깥쪽으로 떨어지는데도 하체가 안정적으로 고정이 돼 있으니까 이걸 잡아당겨요. 혜진이가 덤비지 않고 치면 돼. 내리지 말고 덤비지 말고 침착하게 밑도만 치라고. 네. 덤비지 말어. 유건 선수 입장에서는 마무리가 되지 않은 이번 인입니다. 이제 4번 타자 이우진 선수와의 승부입니다. 클러치, 장타력이 좋은 선수고 올 시즌은 3할 2푼 4리의 타율, 거기에 홈런도 2개 기록하고 있습니다. 중심 타선은 배치되어 있는 김진영 선수긴 합니다만 지금 주자로 나가 있고 이 선수는 뛸 수 있는 선수입니다. 초구 볼입니다. 121km의 빠른 공. 아 씨, 공이 또 빨라네. 야. 오늘 컨디션 뭐야? 선배님 무리하시는데? 선배님 무리하죠? 2구 타격했습니다. 유격수 임상우 1루 선택! 완벽하게 잡아냅니다. 유희관 선수 1회 깔끔하게 출발합니다. 아이고, 그러니까 지금 나간 3번이 제일 빨라. 3번이 제일 빠르면. 진짜 실망을 했지만 1초는 잘했습니다. 네네.